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를 못해서 오늘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. 요즘에 좀 일이 좀 많아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. 많이 못 올렸고, 제가 관리를 하던 저희 그 비닐하우스, 요 뒤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.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인삼이랑 여러 가지 채소를 심은 적이 있는데, 제가 뭐 물도 많이 못 주고 그래서 지금 아마 비닐하우스 안에가 아마 엉망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 비닐하우스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,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인삼을 키우고 있는데, 인삼이 또 많이 자랐는지, 그리고 씨를 파종했던 그런 채소들이 얼마나 자랐는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지금 들어왔는데요. 입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, 예전에 심었던 그 인삼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인삼 이런 그 제가 채소에 지금 영양제를 조금 뿌려놨거든요. 영양제를 좀 줬더니 인삼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줄기가 두꺼워진 것 같고, 이렇게 예전에 그 딸이라고 그 인삼 씨가 있었어요. 씨가 있었는데 인삼 씨도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어요. 두꺼워지고 크기도 많이 컸습니다. 여기에도 하나 더 있어요. 여기도 하나 더 있고. 그리고 크기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, 안 나던 곳에, 이렇게 조그맣게 안 나던 곳에도 인삼 씨가 이렇게 발화가 돼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쪽에도 인삼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새로 싹이 나오는 것도 있죠. 그리고 이쪽은 이제 깻잎인데, 깻잎이 제가 여기도 영양제를 좀 줬어요. 줬더니 잎이 며칠 사이에 많이 커졌네요. 이런 거는 바로 따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줄기를 자주 관리를 이렇게 따주면서 해야 되는데, 제가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 채소에 물도 제대로 못 줬네요.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인데, 토마토는 잘 자라요. 잘 자라고 너무 이렇게 키가 커져서 가지치기도 제가 못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커갖고, 그냥 뭐 양도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한번 무성하게 길러보자 해서 그냥 지지대만 사서 이렇게 지지대를 박아놨습니다. 지지대를 박아놨고,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.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서 꽃이 이제 피면 이제부터 열매가 열리겠죠. 근데 생각외로 줄기를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지 꽃이 많이 피진 않았네요. 여기 밑으로 조금 달려 있긴 하네요. 이렇게 좀 해줬고,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거는 고추입니다. 고추도 제가 그냥 줄기만 잎 정리만 조금 했는데, 여기도 지금 꽃이 좀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꽃이 핀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고추 열매도 이제 고추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? 고추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있죠? 이렇게 많이 달릴 것 같고,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오이예요. 오이. 오이는 제 지인분이 모종을 주셔갖고 제가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지금 끈으로 여기 위로 이렇게 걸어서 좀 길게 많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제가 또 핑계네요. 또 시간이 없다고 못했는데, 제가 요 며칠 내로 빨리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거는 상추예요. 상추는 많이 자랐습니다. 많이 자랐는데, 문제가 상추가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했어요.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줄기간 이 뭐라 그러지? 잎간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졌어요. 이게 나이를 먹고 햇볕이 부족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, 제가 보시다시피 여기 이 비닐하우스가 반투명 그런 재질의 그 비닐로 덮었거든요. 왜냐면
이 비닐하우스는 제가 처음에 질때이 목적이 인삼을 키우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이 비닐하우스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인삼은 또 일광량이 그 햇볕이 세면 안 된대요. 잎이 다타 죽기 때문에 세면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투명 약간 좀 이렇게 100% 이렇게 씨뚜루 되는 그런 비닐 재질이 아니어서 그런지 상추에게는 조금 불이익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상추가 지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올여름 가을까지 따먹을 수 있는 양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긴 했지만 햇볕이 부족하고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잎 간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도 뭐 저희가 먹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뒤쪽은 아시다시피 인삼 씨를 최근에 심어놓은 거고요. 여기는 또 잎이 뭐 새로 났기도 했다가 또 시들고 떨어지는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제가 저기 제일 이렇게 좀 무성하게 자란 인삼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잎이 몇개 열리다가 시들고 그랬어요.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무성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한번 판단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겉에는 아무런 뭐 변화가 없어도 이흙 안에서 뿌리가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내년이나 내년 여름 가을쯤에는 뭐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인삼들처럼 잎이 무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제일 초창기 때 심었던 파예요. 파인데 파는 생각 외로 빨리 안 자라는 것 같아요. 많이 안 자라고 이거는 씨를 심은 지뭐한 3개월 가까이 된것 같은데 요거밖에 안 자랐어요. 파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파는 조금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. 그래갖고 대파를 언제 빨리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심었는데 얘는 뭐 가을까지 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고수예요. 고수. 영어로 세일란트로라고 하는데 보통 그 베트남 쌀국수집 가면은 이파리 넣어주는 거 그거거든요. 근데 저희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상추쌈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많이 먹기 때문에 고수도 심었는데 이것도 관리를 안 했더니 벌써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몇번 뜯어 먹었어요. 몇번 뜯어 먹었는데 이거는 뭐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뭐 옮겨 심진 않았는데 잘 자라고 그래서 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냅두다가 좀못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다시 그냥 흙을 갈아엎고 새로운 고수 씨를 뿌려갖고 제가 다시 씻는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좀 뒤쪽으로 가면 제가 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딸기도 심어 놓고 그리고 비트 예전에 심어놨던 걸 이쪽으로 옮겨놨는데요. 딸기는 이제 뭐좀 자라나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도 열리기 시작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법 빨개졌네요. 제법 빨개졌고 요거는 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최근에 영양제를 못 줬어요. 영양제가 부족해갖고 영양제를 못 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열매가 좀 작네요. 작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비트인데요. 비트는 이렇게 잎이 많이 무성해졌네요. 얘는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뽑아서 안에가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왜냐면 비트는 뭐 뿌리를 먹는 당근처럼 뿌리를 먹는 그런 채소기 때문에 안에서 얼마나 컸는지 뭐 조금이라도 한입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커면 되니까 그 정도 됐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또 햇볕이 좀 어느 정도 드는 곳에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이 피고 그러면은 그
깻잎 씨를 받으려고 제가 이쪽에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아무데나 갔다가 내팽개쳐 갖고 조금 지저분합니다. 여기는 제가 또 조그맣게 그 씨를 받으려고 이렇게 깻잎을 심어놨는데 밖에서 이렇게 내놔서 그런지 얘들이 좀 생각외로 빨리 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뭐 색깔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잘 자라겠다 했는데 또 제가 사는 곳이 또 이 워싱턴주에서도 한인타운 근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외곽에 있는 편이고 주변에 조금 나무도 많고 좀 한적한 동네라 그런지 일교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그래서 밖에 내놔서 아직 조금 추워서 그런지 애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시기는 안에 있는 깻잎이랑 비슷하게 심었던 깻잎인데 아까 나온 깻잎보다는 확실히 작죠. 아까 건 잎이 벌써 제 손바닥만큼 컸는데 얘는 아직까지 작고 그래서 뭔가 밖에 내놓은 거와의 차이가 그 온도 차이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인삼과 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한번 했고요. 제가 또 최근에 좀 바쁜 관계로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좀 허접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뭐 배를 타고 낚시를 가던 캠핑을 가던 야외로 다시 한번 크리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참, 제가 그리고 최근에 나무를 한 번 더 구해왔어요. 구해왔는데 한 두 차 넘게 실어왔거든요. 제가 이렇게 쪼개고 쪼개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만큼은 지금 좀 포기하고 냅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드리자면 나무 두께가 제 8에서 8까지입니다. 8에서 8까지 되는 통나무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쪼개는데 너무 힘이 들어갖고 제가 좀 쉬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거를 빨리 쪼개서 말려야 되는데 요즘에 바빠갖고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이만큼 쌓여있고 이게 거의 한 차 분량 정도 됐던 것 같고요.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여기 있는 도끼로 다 이만큼 쪼개놓은 겁니다. 너무 덥고 그래서 이만큼 쪼개고 좀 쉬고 있는 상황에 일이 좀 바빠져서 이거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어요. 얘보다는 더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쪼개야 되는데 쪼갤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이 도끼질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